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자를 공고했습니다. 후보는 단 한 명,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입니다. 후보 공고문이 곧 임명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박 의원은 출마 선언 전 이 대표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대표와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다음번에 원내대표 되시는 분께서 아마 과감하게 몽골 기병처럼 그러니까.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. 22대 민주당은 21대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. 그래,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, 과감하게, 화끈하게 치워야죠. 네. 진짜 그래야 됩니다.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? 아, 이거 또당했네 이거. 며칠 뒤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국회,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던 서영교, 김성환, 김민석, 한병도, 박주민 의원이 차례로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.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경선이 단독 후보로 치러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박찬대 후보를 놓고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는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.